나이다 쪽이 맞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따기 귀찮으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3.0 버전 연월에 비해서 이번 연월이 훨씬 쉽습니다. 뭐 방송에서 이번 게 더 어렵지 않았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이유 뭐냐, 그 이유랜다. 더 쉬운 이유는 딜로스가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몹들이 다 플레이어를 쫓아오는 놈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웨이브가 처음 시작될 때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뭉쳐서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몸몰이도 쉽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서 딜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어떤 딜을 내지 않더라도 적당히 육성된 캐릭터만 있으면 다 깰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설탕 피스를 사라 신호부 같은 경우에 지난 연월에서는 사실상 못 쓰는 조합이었는데 이번에는 딜을 다 우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죠. 다 플레이어를 쫓아오니까 뭐 뭐를 먼저 잡아야 된다, 뭐 쟤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은 뭐 언제나 쓰던 향행배인데 독도를 넣은 거는 이번 3.1 때 새로 추가된 요 몹들 이름을 아직 외우지 못해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번개가 약점이에요. 어떤 기믹을 해체하기 위해서 번개를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독도를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번개 캐릭터를 기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12-3번방에 나오는 필드 보스가 대검 캐릭터가 되게 대처하기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번개로 쓸 수 있는 캐릭터면 더 좋고요. 그래서 대검 번개 캐릭터가 북도 레이저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키워놓은 게 북도밖에 없어서 향행배에다가 북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다고 찡찡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 되게 널널해요. 얘네들도 뭔가 막 화려해 보여도 계속 플레이한테 달라붙는 애들이라 그래서 그냥 딜만 빵빵 집어넣으면 됩니다. 대신 얘네들은 딜이 모자라면은 좀 소환물이 오랫동안 버티는데 그러면 좀 빡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들이 기용할 수 있는 파티 중에서 딜이 더 센 쪽을 하반부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도 할 말 없죠? 뭐 드레이크 두 마리 뒷걸음질 칠 때 빼면 다 따라오고 이제 섬멸자도 플레이어한테 쫓아오고 암시자도 플레이어 쪽으로 계속 쫓아오죠. 그래서 딜로스가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드레이크 두 마리가 그로기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는 요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딜로스가 생기긴 한데 요런 일이 있어도 충분히 클리어가 될 정도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만약에 드레이크 두 마리를 딱 붙여서 딜을 옮겨 넣을 수 있었다면 훨씬 클리어 시간이 빨랐겠죠. 그래서 드레이크가 이렇게 따로 놀고 있음에도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에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보면서 느꼈던 거는 또 따로 논다. 스킬 서순이 좀 되게 이상했어요. 이러면 시간 낭비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많은 딜 지분을 차지하는 게 사라인데 사라한테 원소 구슬이 들어가도록 좀 의식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무지성으로 스킬을 쓰다 보니까 조금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분 15초 지나는 시점에 드레이크 체력 많이 까였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한 마리는 무난하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1분 31초 잘했어. 나쁘지 않고. 나쁘진 않아. 자, 그다음 검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검기는 이쯤 되면은 그냥 난이도를 낮추려고 넣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자주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향향배 쓰듯이 하고 검기 이제 회전배기나 뭐 연속배기 할 때 북두 패링으로 받아 쳐주면은 데미지 빡빡 들어가죠.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기 상대할 때 정석인
백스텝을 계단 쪽으로 가게 맞춰놓고 구석에서 몰아놓고 패면 되죠. 시간도 전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무난하게 깰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서 오시고요.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방에서 후반부터 딜을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원소 충전을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원충하고 가자. 알았어. 여유 있다. 나이스. 자, 2번 방까지 무난하게 왔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왔어. 자, 여기 정말 의외였는데 12-3번 방이 시작하자마자 플레이어 바로 주변에 도마뱀 4마리가 튀어나왔잖아요. 저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은 저기 앞쪽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2마리 2마리 따로 나왔는데 12-3번 방에서 웨이브도 한 웨이브만 나오고 바로 옆에 붙어서 나오니까 딜로스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캐릭터들 스킬 사이클 돌리면서 설탕으로 계속 모아주면은 딜 쫙쫙 잘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번 연회를 들어온 몹들 중에 자주 이동하는 애들이 요 도마뱀들이라서 딜로스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들 중에서 한 두 마리 빼고 큰 도마뱀 한 마리 집어넣어놨으면은 아마 시간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월은 진짜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좀 낮게 설정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2-3번 방에 나오는 게 이번 3.1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필드 보스죠. 스킬 잘 써야 된다. 특이한 기믹이 있는데 그 투명화 됐을 때 기계 장치를 파괴해서 투명화를 해제해야 돼요. 근데 저 투명화가 타겟팅이 안 되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피해 감소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원통형 저 코어를 깨트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 녹색 기둥을 번개로 터트리면은 이제 그루기가 걸려요. 요 기믹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대신 방금 화리온이 앞에서 써버리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 딜 넣어야 될 타이밍이 조금 화리온 타이밍이 늦었죠. 그래서 스킬을 어느 타이밍에 밀어 넣어야 될지 조금 계산을 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신경 쓰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패턴 자체도 단순하고 그냥 특이한 기믹이 있을 뿐이지 뭔가 막 되게 딜로스를 유발한다던가 막 계속 쫓아다녀야 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 원통형 기믹이 대검 캐릭터들이 되게 잘 깨거든요. 그래서 대검 캐릭터로 해제해주면 되고 저기 풀기둥은 번개 발라주면은 그러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번개 대검 캐릭터 있으면은 써주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대검 캐릭터 하나 기용하고 번개 캐릭터를 하나 더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도 해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되게 쉬웠습니다. 끝. 쉬운데? 지난번 시즌보다? 지난번에는 진짜 한 시프트 정도 해서 깼는데 이번에는 원투만이 되네. 4성 8캐릭 전 캐릭도 4성 무기 쓴 거 클리어 했죠? 쉬워.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근데 특정 원소를 좀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서